네, 취재 기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인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발표된 지두 달이 된 지금도 그 후폭풍은 여전히 대학가에 몰아치고 있는데요. 하위 등급을 받은 이 기독 대학들도 내홍과 수습에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독대학 5곳이 하위 등급에 포함이 됐었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좀 충격에 빠졌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이후 타깃은 하위 등급 대학 총장들입니다. 예. 이번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장들이 물러나고 있는데요. 기독 대학 가운데 이 총장 사퇴 문제로 내홍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은평구에 위치한 K대학입니다. 평가 발표 직후 이 학생들이 이번 이 결과에 책임지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지난 9월 10일에 열린 이사회에 총장의 사표가 제출됐지만 이사회는 이를 반려했습니다. 예. 지난 10월 말 열린 두 번째 이사회에서도 이 총장 사퇴권이 부결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는데요.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학생, 교수, 직원들과 또 지금 학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사회 측의 이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그러네요.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에 대책 마련에 부심한 또 대학들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루터대와 한영신학대 등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수습과 이 학교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루터대학교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이 2등급을 받으면서 학자금 대출과 이 정부 지원 제한 등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루터대 역시 일단 총장 교체 등 대대적인 조직 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 재원을 통한 지원을 준비한 상태고요. 학자금 대출도 분납제도, 카드 납부제도 등 학교 차원의 이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이게 상태입니다. 또 가능하군요. 예. 또 한영신학대는 제한된 일반 학자금 대출 이 50%에 대해서 학교와의 주거래은행과 제휴를 맺고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급한 불은 꺼보려는 심산인데요. 발표 당시에 대부분의 하위 등급 기독 대학들이 정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교의 내부 구조 개선이 시급한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 이 D2등급을 받은 기독대학들은 학교 법인의 역량을 고려해 측정하는 정성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번 평가가 2016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2017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낮은 항목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요. 학교 대학 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 시스템 및 교육 서비스 개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대학 운영 방안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면 이 평가 결과가 바뀌거나 혹은 이 회생하는 기회를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요, 2022년까지 3주기에 나뉘어서 평가합니다. 예. 각 주기마다 3년간 교육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각 학교마다 컨설팅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판단을 해서 당장 내년에 이 정부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자체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번 제한이 모두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이제 대학들인 신입생 모집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조속히 정상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